2022년 4월 25일 22시 세계의 이목은 조선에 집중되었다. 세계는 너무도 놀라운 충격, 심오한 의미를 새겨주는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다. 남조선과 세계의 수많은 인터넷과 신문 방송들은 조선인민 혁명군 창건 아운돌경축 열병식이 전례 없는 규모로 화려하고 특색있게 진행된 데 대하여 대서특필했습니다. 최근 5년간 규모가 가장 큰 열병식, 동원된 무장장비의 규모는 역대 최대. 조선은 이번에 열병식 시작부터 심야 시간대 장점을 10분 활용하여 전변된 평양의 모습을 색다른 불장식으로 아름답게 보여주었다. 대형 전광판을 통해 항공육전병들의 훈련 모습과 야간에 직승기 탑승하는 모습을 보여준 다음 형광색 의상을 착용한 항공육전대원들이 4,500m 상공에서 원을 그렸다가 분수탄을 조마하면서 대형 공화국기를 휘날리며 낙하하는 것으로 행사를 시작하는 등 아찔하고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 기존에는 무인기로 심야 열병식의 화려함을 더했다면 이번에는 김일성 광장 상공에서 교회 비행 전투기와 직승기들이 불을 내뿜으며 빨간 오각별 형상, 대동강에 설치된 부교에서 불꽃이 쏟아져 나와 분위기 고조, 취조악단 열병식 광장의 두 자루의 권총과 사이오, 당마크 등을 형상하여 열병식을 더욱 이채롭게 장식. 야간 열병식이지만 빠른 음악과 다양한 조명을 활용한 연출, 시각적 즐거움을 극대화한 전투기들의 교회 비행, 장중한 열병 종대 행진, 위험 있는 무장 장비들의 등장 등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한 가장 특색 있는 열병식. 언론들이 전한 것처럼 이번 열병식은 대규모의 인원과 무장 장비가 동원된 데서도 경탄할 만한 것이지만 대단히 화려하고 특색 있다는 것도 세인의 한결같은 평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평했듯이 세상에 열병식이 생겨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이번 열병식처럼 그렇듯 세인의 심금을 틀어잡은 열병식, 강국의 지위와 위용이 역력히 빗겨 흐르는 황홀하고 특색 있는 열병식은 더는 없을 것입니다. 수많은 세계 언론들은 또한 조선인민 혁명군 창건 아운돌경축 열병식을 통하여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군사적 위력이 남김없이 과시되었다고 감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4월의 열병 광장은 새 승리 부른다, 군사강국 부각, 새롭고 현대적인 복장을 착용한 특수작전 무력의 조격병, 경보병 종대들, 세계가 본 적이 없는 강군 모습, 축제 분위기 속에서
혁명 무력을 과시하는 데 초점을 맞춘 열병식 등으로 상세히 전하면서 조선에서만 거행될 수 있는 독특한 열병식, 김일성 광장에서만 볼 수 있는 세상 어떤의 열병식이었다고 격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 핵무력 완성의 실체들, 자위적 전쟁 억제력의 상징인 미사일 종대들, 최첨단 전략 무기들도 최악의 시련 속에서 100% 자체의 힘과 기술로 설계 제작되었음을 기세찬 경험으로 선언. 각 군정, 병정 종대들을 행진시킨 데 이어 최신형 전술미사일 종대와 주력 땅크 종대, 전략미사일 종대 등장 등 눈부신 불빛의 무쇠 철갑을 번뜩인 무적의 기계화 종대들. 진정 우리의 열병식은 세상이 무시할 수 없는 무진막강한 군사전략적 지위에 오른 주체조선의 위상, 이 땅에서 영원히 전쟁을 모르고 살기를 바라는 별의의 부국 강병의 수건이 빛나게 성취되고 있음을 과시한 눈부신 승리의 열병식이었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아운돌 경축 열병식에 대한 세인의 가장 큰 감동과 격정은 격려하는 김정은 문수님의 절세 위인상을 배우며 최절정에 달했습니다. 원수복을 입으시고 열병광장의 주석단에 등단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세계는 지난 10년간 핵보유국의 업적을 쌓아올린 최고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과시, 김일성 주석님과 꼭 같으신 모습, 김정은 국무위원장, 당과 국가의 최고 수위에 추대된 10주년이 되는 이번에 처음으로 원수복을 입고 공개 석상에 등장 등으로 대서특필하며 거의의 전출 위인상을 앞을 다투어 전했습니다. 열병식의 높은 연단에서 어떤 세력이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의 군사적 대결을 기도한다면 그들은 소멸될 것이라고 천명하시는 경외하는 원수님의 강인 담대하신 영상을 우러르며 세계는 세계 제1의 최고 영도자 김정은 위원장, 김정은 위원장 국가의 근본 이익 침탈 시 핵무력 사명 결행 등으로 끝없는 찬사를 피력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특정한 국가나 세력이 아닌 전쟁 그 자체를 주적으로 삼은 조선의 열병식은 세계에서 가장 위력한 열병식, 자위적 국방 노선을 지지하는 인민의 환호 속에 그 누구도 멈춰 세울 수 없는 강력한 반타격 수단들이 위용 떨치는 평화 수호의 대축전은 단순한 행사의 틀을 벗어나 그 자체가 거대한 전쟁 억제력, 열병식, 평화 수호의 대축전, 전쟁 억제력 등의 글들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적대 세력들은 무섭게 전율하고 세계는 다시 한번 크게 진동했습니다. 이번 열병식에서 세계는 용도자를 절대적으로 믿고 영원히 따르는 우리 천만 국민의 순결한 충성과 의리의 세계도 뜨겁게 안아보았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지어낼 수 없고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위대한 일심단결, 혼연일체의 화폭들이 연이어 펼쳐지는 열병광장을 부러움 속에 바라보며 세계 각계의 인사들은 인민들이 용도자를 훈모하여 목청껏 만세를 부르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나 자신으로 하여금 천국에 있는지 아니면 지구상에 있는지 모를 지경으로 만들었다. 전체 인민이 용도자를 끝없이 신뢰하고 따르는 데서 조선 사회의 불편성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일심단결의 나라. 일심단결은 조선 사회의 가장 큰 위력, 일심단결의 힘으로 전진하는 불패의 강국이라고 자신들의 놀라운 심정을 기록하면서 공화국의 이번 열병식은 전무후무한 일심단결의 대축전, 국력시위의 활무대였다고 칭송했습니다. 조선의 열병식 충격, 이는 진정 불패의 국력이자 국권이고 인민의 존엄이며 후손만대의 영원한 번영이라는 천리를 나누시고 강인 담대한 배짱과 결단, 요나같은 사랑과 희생적인 헌신으로 최강의 국력을 키워주시고 가장 존엄 높은 강국의 시대를 펼쳐주신 이 하늘 아래 단 한 번밖에 안 계시는 천
강제적인 우리 용도자 김정은 원수님에 대한 세인의 한없는 매혹과 흠모의 충격이었습니다. 우리 온 교회와 세계 진보적 인류는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위상을 만방에 떨쳐주시고 세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만고 불멸할 업적을 세세연연 길이 전해갈 것입니다. 향도의 당과 강대한 국가, 불패의 무력을 승리로 이끄시는 위대한 용도자를 높이 모시어 조선은 세인의 격잔 속에 가까운 앞날에 천하제일 강국으로 눈부시게 솟구쳐 오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의 열병식이 세계에 새겨준 위대한 천리인 것입니다.